안녕하세요. 교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터틀비치 리콘 500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요소라서 좋아하는데요. 그 대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5mm 아날로그 잭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지향각으로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사용 환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인 만큼 선풍기를 구동해 보겠습니다. 헤드셋 마이크 특성상 지향 패턴이 단일 지향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주변 소리를 억제하기 위해선 엔비디아 RTX 보이스나 디스코드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소리 자체의 왜곡이 심하지 않고 품질이 꽤 좋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조용하다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만한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